리딩 버디 3회 1, 2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 2. 헤이, 그래서 먼저 오늘 설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중요하게 설명하게 될 부분들 먼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녀석 중요하게 설명할 거고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쭉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접속사는 말 그대로 붙여주는 말이란 말이야. 붙여주는 말. 붙여주는 말. 자, 어떤 식으로 붙여주느냐? 자, 먼저 when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when은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할 때 이미 만나봤지만 언제 묻는 말과 함께 사용되면 언제라고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의문사, 묻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 의문사라고 하고요. 뭐뭐 할 때라고 사용됐을 때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을 때 언제고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을 때는 뭐뭐 할 때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when이 의문사로 사용됐을 때 when do you go? do you go 하면 너는 가니? 라고 묻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when의 뜻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너는 가니? when do you go to school? 뭐 이런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 학교 언제 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when do you go가 아니고 when you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you go to school은 네가 학교 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학교 간다 이런 뜻인데 이 앞에 묻지 않는 말이죠. when you go to school은 묻지 않는 말입니다. 네가 학교 간다인데 이 앞에 when을 붙이면 네가 학교 간다라는 말이 네가 학교 갈 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be careful, 뭐 해라, 조심해라, when you say. you say는 네가 말한다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네가 말을 할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말할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be careful when you say. 조심해라, 네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할 때?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스페인에서 내가 토마토를 좀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하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may throw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조동사 정식 명칭은 조동사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양념씨라고 했었어요.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하다씨 온다 했죠. throw가 던지다니까 요렇게 합쳐서 던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됐어요. may가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니까 people may throw 하면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다. tomatoes를 토마토를 누구한테? at you 너에게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여기에는 tomatoes 대신 왔어요. 그래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한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두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몇 개?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도 있답니다. 4만 킬로그램이면 토마토가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토마토를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because 또 나왔어요. 접속사. 자, 그럼 you are는 네가 있다예요. 네가 있다. 근데 because you are 하면 네가 있기 때문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at a tomato festival 토마토 축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즈를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lot of people come 많은 사람들이 온다. a lot of 많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온다.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토마토 축제로 온다요.
For the tomato fight. 뭐를 위해서?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For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니까.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누가? A lot of people이 온답니다. 어디로? To the tomato festival로.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 축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쭉 나옵니다. Clothes become red. 그래서 옷들이 빨개지고,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너의 얼굴과 그리고 몸도 또한 어떻게 바뀐다? 빨갛게 바뀐다. 마찬가지로. 옷도 빨개지고, 얼굴, 몸 전부 다 빨개진데, 토마토 물이 들어서. 그래서, people scream and laugh. 사람들이 뭐하고 뭐한다? 소리를 지르고 웃습니다. 또 나왔어요, 접속사. Until 뭐뭐 할 때까지. 란 뜻인데, 뒤에 문장이 나왔네요. There are no more tomatoes 하면, 토마토가 더 이상 없다란 뜻인데 그 앞에 until이 붙었으니까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웃는다라는 문장이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웃어요. 언제까지 소리 지르고 웃는데요?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Then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런 다음, after the party. 또는 뭐 after the festival이겠죠. After the festival, 파티 후에, 축제 후에 사람들이 뛰어든답니다. 어디로? Into the river, 강 속으로. 이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for more funny,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파티, 축제가 끝난 후에 after the party 사람들이 뛰어든다. They jump. 어디로 뛰어드는데요? Into the river. 왜? For more fun. 더 많은 재미를 더 즐기기 위해서 이 말이죠. For more fun을 위해서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강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막 신나게 논단 말이죠. It's very messy. 그것은 매우 엉망진창이지만 but it's really exciting. 그러나 매우 어떻다? 신난다. 뭐 exciting 어떤 시로서 어떤 신나는이죠. messy 또 어떤 시죠? 어떤 엉망진창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어서 정말 신난다. 그다음에 매우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중요한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when you say는 네가 말하는데 when you say 합쳐지니까 네가 말할 때 됐고요. 그 다음에 you are 네가 있단데 because you are 하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re are no more tomatoes는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인데 until이 붙으니까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파티. 파티는 파티인데 after 하니까 파티가 끝난 후에 이런 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I want some tomatoes라고 스페인에서 말할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eople may throw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Tomatoes를 누구한테? At you. 여러분들한테. 한 개도 아니고, not one, not two. 두 개도 아니고, but 40,000 kilograms of them. 자, 여기 천이란 단어는 thousand이에요. Thousand. Thousand. Thousand 하면 천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40 곱하기 1000 이렇게 40,000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you are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많은 사람들이 온다. 어디로? To the tomato festival. 왜? For the tomato fight를 위해서.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옷과 빨개지는 걸 얘기하죠.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오케이, become 어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urn 어떤 해도 어떻게 된다예요. 이거 turn 대신에 become 써도 되고요. 또 반대로 become 대신에 turn 써도 돼요. 어떻게 변한다는 뜻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사람들이 scream and laugh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뭐뭐까지. Then after the party 그런 다음 파티가 끝난 후에 people jump people 대신 왔죠. 어디로 뛰어든다? River. 왜? For more fun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이런 짓이 very messy 하지만 엉망진창이고 막 그렇지만 but it's really exciting 정말 신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같이 해보면요. What is the story about?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 A tomato festival in Spain. 스페인에서 있는 토마토 축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스페인에 있는 빨간 토마토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Red tomatoes in Spain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tomato fight in the story? 그래서 토마토 싸움이 뭐냐? 어디에 있는 in the story? 위에 이야기에 나오는 토마토 파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Throw, 던지고 있죠. 지금 얘들은 뭐칼 들고 진짜로 싸우고 있죠. 얘들은 먹고 있죠. 이런 것들 아니고요. 던지는 게 토마토 파이트죠. Okay. After the party, 파티가 끝난 뒤 다음에 What will people do?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People will jump into the river. 강으로 뛰어들겠죠? People will go home. 집에 갈 거다. 아니네요. If you say, 만약 여러분들이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스페인에서 내가 토마토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여러분들한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토마토를. 토마토 줄수 있는 건 아니었죠. 던질 수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매우 엉망진창이지만 But it is exciting. 매우 신이 난다. It은 The tomato festival 대신 왔죠.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very exciting.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접속사에 대해서 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